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가르치는 학원 탓.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선생이 구문독해책을 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수준의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냐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공부 순서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그 정답지가 없어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답지를 제가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지 설명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문법 1도 모르고도 누구든지 영어 해석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를요. 여러분 저기 네이버 스토어로 옮겼습니다. 물론 북크크에서도 이 책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를 봐가지고 이렇게 구문독해 책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기초나 기초 심화나 기본이나 이렇게 기본 심화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답지를 따로 구문을 하셔야 돼요. 정답지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정답지를 이렇게 구매하시면 책 소개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공부했던 방법을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면 누구든지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그런 책이 없잖아요. 가르치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걸 오늘 공부하고 오늘 배웠던 걸 이틀 후에 또는 일주일 후에 또는 보름이나 한달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PT 봉선생 구문독해 시리즈입니다. 이 PT가 뭐의 약자냐고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예요. 어떤 개인 훈련을 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프라이빗 투트예요.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가르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 좀 쑥스럽습니다. 학생들이 뭐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요? Perfect Teacher. 선생님은 Perfect Teacher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문독해 공부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해석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놓고 어때요? 구문독해를 공부를 해봤더만, 나 해석이 안 늘더라. 공독을 하신 후에, 이렇게 해석이 나안 늘어야 라고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0% 환불해 드리도록 하게.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여러분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 PT 기초 구문독해는 누가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엄마표로 공부하시려면요. 5, 6학년 학생,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을 적어도 1, 2년 다닌 학생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나 뭐 불규칙 동사 뭐 동사표, 그 다음에 뭐, 요일 있죠? 월화수목금토에,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그 다음 숫자 정도, 이 정도 볼수 있는 친구들이 이걸 공부하면 좋습니다. 5, 6학년들이 제 동영상 보면은 이것들요, 충분히 다 혼자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5, 6학년이라도 여러분, 영어학원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친구들 있죠. 뭐, 먼데이도 몰라, 튜즈데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티처, 룰스,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 책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랑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때요? 학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때는 상당히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이렇게 시켜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2학년 또는 3학년이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Monday, teacher, nurse 이런 것까지 몰라버려가지고 단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요 이러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칭 대명사라거나 불규칙 동사표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이 PT 구문독해책을 봐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학부모님은 제가 제 책이 그래도 나는 많이 팔렸어요. 근데 답지를 다운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실력이 있다 그러면 답지가 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답지 필요 없던데요.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도 들을 필요가 없대요. 동영상도, 아니, 책에 나와 있는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표지 그 설명만 듣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겠던데요?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들은 그냥 주부들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요, 이번에, 북극에서는 이런, 저는 이런 와이어 스프링 제본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스프링 제본을 이렇게 해놓으면 책상에서 공부할 때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책이면 이렇게 펼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 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 끝에 오면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이어링 제본으로 하면 이렇게 완전히 책이 펴지기 때문에 어때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부터는 여러분이 전부 다 뭐야? 이렇게 와이어링 제본으로 갑니다.
그렇게 답지가 나왔어요. 답지가 없어서 고생했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책은, 저는 구문 독해책 지금 네 권을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문 독해책도 있고, 문법책도 제 나름대로 스타일도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답지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제 책을 만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굳이 제가 학원에서 쓰기 때문에 답지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정식 출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답지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답지를 만들 때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답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답지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뭐예요? 두 장을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는 정확히 여러분이 기초 구문 독해책 일반 정도의 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두 면이 출력이 됐기 때문에 답지를 확인하면 이렇게 쪽수를 보시고요. 그대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초 구문 독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초 구문 독해 이렇게 심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동상 정도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은 어휘는 약간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 기초 구문 독해를 공부하신 친구들이 이 책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시켜봤거든요. 저는 이걸 시키기 전에 기초 구문 독해가 끝났으면 일반 제가 가지고 있는 장문 독해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하루에 한두 장씩 시켜요. 왜? 기초 구문독해에서 배웠던 걸 잊어먹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요. 오가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책을 두 권씩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번 반복을 시킵니다. 이 정도만, 어느 정도요? 이 정도만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3 교과서 정도는 단어만 안다라면 껌입니다. 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충분히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와이어링 제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다음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우리 중고등학교 중에서요. 어느 정도 의미는 알지만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기초하고 기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의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초에 없는 부분이 한10% 정도 더 있다라는 거. 즉 기본에만 있고 기초에는 없는 10%는 기초 심화 과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심화, 즉 기초 구문독해 심화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을 공부하고요. 기초 심화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정도 책은 여러분 중3 또는 중2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책인데 기초 심화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의 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기초 심화를 공부해도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책은 이렇게 스프링 제본으로 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기본 심화입니다. 일단 기본 심화는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모든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연합,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서, 아, 이 문장이 좀 약간 좀 어렵네? 중요하네? 이런 문장만 발췌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 심화를 공부한 친구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다. 나는 해석을 잘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역시 스프링 제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공부 순서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기초 공부하시고 기초 심화 공부하시고 기본 심화는 기본 말고 기본 심화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하고 기초 심화를 공부했으면 기본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이렇게 기본을 공부하고 기초 심화는 공부해도 된다. 그리고 기본 심화입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눈이요. 영어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해석입니다. 해석이 될때 문법이 되고, 해석이 될때 듣기가 되고, 해석이 될때 영작도 가능하고,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영상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했으면 제보도 좋아요 정도 눌러주셨으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